최 부장. 예. 신월동 건은 어찌 됐어? 애들 시켜서 유찰시키려고요. 두 번만 유찰시키면 반값이잖아요. 자질 없이. 날파리들 달라붙지 못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 박종태 소식 들으셨어요? 현수막 붙었잖아. 나가보겠습니다. 초대요? 그래요. 수영이 결혼식 때 함진애비까지 해줬는데 변변히 사례도 못했어. 이번 기회에 부자를 같이 초대하면 어떨까 해서. 아, 초대한다면 영광이지요. 아,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일 저녁 시간으로다. 아예 모습 밖에. 예, 그러지요 뭐. 오빠, 종태 오빠, 오빠 안에 없어? 저기 통장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아깐 꿈인가 했어. 종태 씨가 내 앞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실망 많이 했지? 나한테. 무슨 소리야? 미안하다. 그게 무슨 사과할 일이라고. 합격해서 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었는데. 종태 씨는 사복고시를 우습게 생각했나 보지? 단번에 찰싹 붙을 만큼? 단번에 붙은 사람도 많아. 이번에 시험 떨어진 건 하느님이 종태 씨 사랑하셔서야. 단번에 붙으면 교만해질까봐.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 위로가 아니야. 종태 씨처럼 실패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텐 시험에 떨어져 보는 경험도 필요해. 단 한 번 실패도 경험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 입장이나 처질 이해하겠어. 종태 씨 장차 훌륭한 법관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거야. 잔인하리만큼 필사적으로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었던, 그래서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던 그 여자는 화산 땅 곳곳에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있습니다. 고향이 어디라고요? 전라북도 화산이요. 지방 사람은 좀 그런데 전화로 사투리를 전혀 안 써서 몰랐네. 미안합니다. 우리 애 아빠가 지방 사람을 싫어해서. 성님 펜지요! 펜지 회사라오! 누구야? 넘치나네요. 어? 아이고, 우리 순구미는 죽은 단계요. 또 그런 소리. 아이고, 빨랑 읽어봐. 뭐라고 했는지. 네.
집엔 별일 없죠? 할머니랑 아줌마도 건강하시고요. 전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용과인데 중3 영수가 가능하다고요? 네, 고1도 가르쳐봤어요. 전 입주를 원해요. 입주는 곤란한데 어떡하죠? 이번에 새로 입주한 집은 아주머니가 어찌나 친절하신지. 애도 전혀 속을 안 썩여요. 전 왜 이렇게 보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엄마 덕에 대학 진학할 수 있었던 거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런 건 고생도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을 거고요. 엄마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아, 언닌 지금쯤 배가 많이 불렀겠죠? 지난번 전화 한번 했었어요. 언니 목소리가 많이 안정돼 있어서 마음이 놓였답니다. 엄마, 그럼 오늘은 이만 쓸게요. 할머니랑 아줌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공서방 아저씨까지도 그립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아이고, 염려한 거. 영채는 어쩌면 그렇고 마음이 이쁘고 따순지 모르겠네요. 공서방까지 들먹거리면서 어째서 애비 한 마리도 안 물어본다냐? 아이고, 물어보고 자꾸 써요. 영채가 대학 갈 때 사장님이 영채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아, 그렇다고 애비가 아니가디? 어때요, 원장님? 우리 애기 건강한가요? 태아가 그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네. 그 산모가 오래 서 계시나? 자, 조심해. 그 오늘부터는 힘든 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산도가 2cm쯤 열려 있어서 잘못하면 조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산이요? 자네 부인한테 그 무리한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네? 출산할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게 해. 그러는 게 좋겠어.